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상품권 알아보기 Q&A 4가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온누리 상품권이란?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지류 상품권은 5,000원, 1만원, 3만원, 모바일은 5,000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온누리 상품권, 구매 1,000원. 결제수단, 개인은 현금, 공무원은 복지카드, 법인은 현금, 법인카드, 지류 상품권 구매처,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신협, MG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모바일 상품권 구매처, 머니트리, 체크페이, 비플, 오런뱅크, 투유뱅크, 스마트뱅킹, IM뱅크, 썬뱅크, 뉴스마트뱅킹. 지류는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한 전통시장에서 이용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모바일은 전자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므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1,400여 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맹점 19만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 가맹점을 표시하는 부착물을 통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온누리 상품권 사용 시 주의 사항은? 온누리 상품권 교환 및 환불은 구입 당일 판매 지점에서 구매자 본인 방문 시에만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밖에 위치한 일반 점포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기회가 닿으면 써보고 싶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